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내쉬 일렉 네네. 기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 기타스의 CEO이자 제작자인 빌 내쉬는 10살 때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6살 때부터 이미 기타를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리피니싱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내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지하실에서 기타를 리피니싱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하였으며 제작된 모델을 이베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높은 퀄리티와 완벽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던 내쉬 기타는 입소문을 타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총 9명의 직원과 함께 월 90여 대의 기타를 생산하는 커스텀 기타 제조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최고급 목재를 선별하고 장인정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기타를 제작하고 있으며 엄격한 검수를 통해 연주자에게 큰 만족을 선사하는 기타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내쉬에서 제작이 되는 텔레캐스터와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T5E 미디엄 에이지드, T63 라이트 에이지드, S57 헤비 에이지드와 S63 헤비 에이지드를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내쉬 기타 하면은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일단 외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총 씨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뭐 저렴한 기타든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기타든 구입하신 다음에 직접 레릭 작업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짓을 했지 싶은데 그 존 메이어 시그네처 모델 옛날에 썬버스트로 썬버스트 톨토이즈 나왔던 거 그게 이제 제가 개념을 좀 잘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레탄과 이 락커 피니쉬의 우레탄이 정말 어렵고 먼 길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레탄 피니쉬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우레탄인데 그래도 존 메이어 시그네처인데 저기 락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쓱 밀어봤는데 이게 아무리 밀어도 그냥 깨지기만 하지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또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구매했을 때 이미 좀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멋져 보여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다른 데는 깔끔하고 여기 군데군데 깨져 있을 바야
내가 다 밀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존 메이어가 실제로 오리지널 64년산 빈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력 기타인데 고 기타 사진을 띄워놓고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타도 썬버스트의 톨토이즈 피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걔 시그네처도 썬버스트의 톨토이즈니까 이제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뭐 나름 느낌 있게 되긴 했는데 뭐 그 느낌 나겠냐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있다가 그 기타를 이제 뮬에 내놔서 팔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DM을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뭐 여쭤보신다고 막 이렇게 그 뭐 악기라든가 톤 이런 것들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제 기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판 건 아닌데 돌다가 가신 거예요? 간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사가신 건지 돌다가 사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아, 내 기타가 저기에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미대를 졸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기타 여럿 깠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여럿 깠고 저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이미지들이 다 깨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카지노라는 모델 그 에피폰에서 나오는 카지노라는 모델을 가지고 썬버스트 컬러를 아주 내추럴 피니쉬로 까서 오일 피니쉬까지 해가지고 진짜요? 예, 그 과정을 다 사진으로 담아서 이 뮬에다 올려가지고 꽤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 텔레캐스터 모델을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리피니쉬 해가지고 제법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팔았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까 은총 씨가 말한 대로 이제 샌드페퍼라 그러죠. 사포로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라커는 쉽게 밀고 자연스러울 것 같죠. 라커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밀리는 건 밀리는데 이 사포 자국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이 레릭 작업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정말 그 팬더 커스텀샵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릭 기타를 구매할 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많이 작업이네요. 그리고 이 실제로 그 웨더 체크라고 하죠. 네네네네. 이렇게 약간 이게 금이 가 있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뭐 드라이 아이스랑 이 바디에다 대고 무식하게 이제 드라이기를 썼던 적도 있고 면도칼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웨더 체크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뭐 이게 단순하게 이제 뭐랄까 단순한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기술력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돌아왔냐면 내쉬의 기타들을 보고 있으면 뭐랄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깠다. 네네 맞아요. 잘 깠다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쉬가 유명해진 이유가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요 리피니싱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기타기도 한데 진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 요런 느낌이 들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헤비 에이지드도 있고요. 네. 미디엄도 있고 라이트도.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팬데터 클로즈 시리즈라 그래서 60년대에 나온 클래식. 60년대 나온 기타를 클로젯에다가 넣어놓고 연주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게 클로젯 시리즈고 헤비레릭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거칠게 연주하는 맞아요. 연주자들을 표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내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쉬 기타의 사운드에 대해 좀 돌아왔지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 빈티지한 성향이 좀 더 강한 기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리지널리티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물론 이 내쉬라는 브랜드에서 이 제작됐던 기타는 아니죠.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되려 이제 팬더 오리지널 사운드를 어떻게든 최대한 복각을 해보려는 노력들도 있고요. 네네. 내쉬만의 색깔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모로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매력적이고 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살짝 이제 뭐랄까 주머니가 가벼운 연주자들의 팬더 커스텀샵. 왜냐하면 가격이 팬더 커스텀샵이랑 동급으로 따졌을 때 좀 더 저렴한 네. 느낌은 있어요. 내쉬 기타가 사실 저희 연주자들 사이에서 잠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는 연도로는 2012년도에서 15년 사이쯤이었고요. 그때 그 내쉬 기타가 되게 괜찮은 기타네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뮬질이라고 하죠. 뮬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내쉬 기타 텔레캐스터라든가 내쉬 기타 스트랫 그 되게 굉장히 헤비레릭된
그 기타들이 뮬에서 돌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되게 빨리 그 악기가 정리되고 팔리고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왜 그랬냐면, 기타의 그 사실 외관은 냉정하게 말해서 뭐 그냥 팬더랑 똑같이 똑같고 생겼죠. 헤드에 그냥 내쉬 기타라고 적혀 있어서 처음에 뭐지 이렇게 접근하다가 사운드에 듣고 사람들이 되게 감탄해서 그 접근성이 되게 좋았던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커스텀샵을 이제는 사실 그때는 좀 고만고만 비빌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팬더 커스텀샵 가격이 지금 예전 MBS 그쵸.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더 MBS 가격은 이제는 뭐, 그쵸. 뭐, 이거를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게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팬더 MBS를 살 가격이면 예물시계를 맞출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시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취미로 연주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하신 이 사회인분들께서 얼마나 이 추억을 담는 기타들을 구매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엔 사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득하면 MBS 살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설득해가지고 MBS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MBS를 구매하려면 중고 시장을 뒤지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뭐 지금 그럼 중고 시장의 MBS 시세가 괜찮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 예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그런 리즈를 충족하면서 또 플레이하기 좋은 기타가 뭔가 했더니 그때 이제 내쉬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운드 핵심적인 게그 픽업이죠. 그쵸. 롤라 픽업이라는 픽업이 달려있는데 이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커스텀 기타를 주문할 때 롤라 픽업을 따로 주문해서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단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기타가 어느 정도 그런 슈퍼 스트라이크 기타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써라던가 뭐 타일러 이런 기타였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 픽업 사운드는 이제 이미 오래 썼고 좀 지겹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그거를 롤라 픽업 셋을 이제 주문을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주문을 맞습니다. 한참 해가지고 유행했었어요. 그거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써봤더니 어땠냐? 좋더라. 그러면 이게 과연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팬더 커스텀샵이나 깁슨 USA를 가지고 이제 히스토릭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로라 픽업 험버커 맞습니다. 세트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시계 씽씽씽. 싱글 주문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빈티지하면서 근데 우리가 요즘 그 사운드적 퀄리티를 뽑아낼 때 이걸 지나칠 수 없는 잡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니까 이게 탁 왔던 거죠. 그래서 내쉬 기타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유행했던 거 비해서 좀 뒤늦게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공식 수입하는 데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한 정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버즈비에서 이제 판매를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그때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좀 이제 경험해보시면서 아, 내쉬 기타가 이런 기타구나라는 걸좀 사운드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약간 이제 팬더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쵸, 팬더보다 더 그쵸. 팬더 같다 네, 라는 맞아요. 소리도 많이 들었던 기타고요. 네. 이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기타임은 분명해요. 뭐냐면은 저희 쪽에서도 기어 타임즈라든지 베이스 타임즈에서 리뷰를 하면서도 이 내쉬 기타에 대해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 선입견을 깬 리뷰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 보면 좋을 기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런 빈티지한 성향 그리고 빈티지한 외관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매장 방문하셔서 내쉬 기타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